카메라 선 자체도 조금 작아졌고요. 뭐 생각보다는 좀 많이 흔들리긴 합니다. 세로 길이가 약간 더 길어졌어요. 굳이 16 프로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아이폰 16 시리즈가 출시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이폰 16과 16 프로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언박싱도 해보면서 어떤 기능들이 좀 달라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알아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아이폰 16을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하단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번에 아이폰 16은 울트라마린, 프로는 화이트 컬러를 구매했는데요. 박스부터 보면 이렇게 컬러에 맞춰서 딱 깔맞춤이 되어 있죠. 먼저 아이폰 16부터 까볼게요. 박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바로 아이폰이 나오는데 울트라 마린 컬러, 확실히 좀 강렬한 블루 컬러죠. 이걸 약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실물로 보니까 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프로도 까보면 프로는 화이트 컬러로 구매를 했는데요. 사실 기존에도 화이트 컬러가 나왔었기 때문에 뭐 엄청 새롭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이 화이트 컬러가 또 인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쨌든 나머지 구성품도 보면 이렇게 케이블이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설명서, 뭐 워런티 카드 이렇게 동일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이폰 16의 디자인부터 한번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요 카메라입니다. 기존 15에서는 대각선으로 렌즈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16에서는 이렇게 세로 배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카메라 섬 자체도 조금 작아졌고요. 그리고 플래시도 이제는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대각선에서 세로로 바뀐 이유는 바로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기능 때문인데요. 비전 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비디오 촬영이 이제는 아이폰 16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이건 초광각과 광각 두 가지 렌즈를 모두 사용해서 촬영하는 건데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어야지 공간 비디오를 촬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렌즈 사이즈는 기존 15보다는 아주 살짝 더 커졌고요. 저는 이번에 이 디자인 뭔가 좀 카메라가 좀 더 도드라져 보이긴 하는데 확실히 좀 새로운 느낌이 나기는 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외로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테이블 같은 데 올려둘 때 옆으로 좀 잘 흔들리더라고요. 이게 렌즈가 세로로 몰려 있어서 그런지 뭐 생각보다는 좀 많이 흔들리긴 합니다. 은근히 좀 신경이 쓰일 것 같긴 해요. 옆면 버튼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우선 기존 음성어 스위치가 사라지고 액션 버튼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새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언박싱을 하면서 제품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 블루 컬러 묘하게 좀 매력이 있더라고요. 계속 보면 볼수록 좀 괜찮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색상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애플이 색상 하나는 정말 잘 뽑긴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프로를 볼 건데요. 일단 전체적인 모습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죠. 카메라 렌즈도 그대로인 모습이고 옆면에 티타늄도 기존과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옆면 티타늄을 자세히 보면 마감은 살짝 달라졌어요. 15 프로 같은 경우는 뭐 빛의 느낌이 나는 마감이라고 해서 브러쉬 마감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그런 느낌은 좀 사라졌습니다. 16 프로가 왠지 모르게 조금 더 반짝반짝 거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이건 진짜 미세한 차이라서 그냥 멀리서 살짝 보면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화면 크기가 커지면서 사이즈도 살짝 커졌는데요. 세로 길이가 약간 더 길어졌어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직접 대봐야 알 수 있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렇게 크기가 달라지면서 무게에도 좀 변화가 생겼는데 16 프로가 기존보다 12g 정도 더 무거워졌어요. 직접 들어보면 확실히 16 프로가 좀 더 묵직하다는 건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무게가 무거워진 건 좀 아쉬웠습니다. 디스플레이를 보면 우선 아이폰 16은 기존과 같은 6.1인치 사이즈고요. 프로 같은 경우는 6.3인치입니다. 두 개를 비교해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확실히 프로 쪽의 화면이 뭔가 조금 더 커 보이는 느낌이죠. 베젤 자체도 훨씬 더 얇게 들어가 있고요. 일반 라인업 같은 경우는 화면에서는 거의 바뀐 게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달라진 점이 있다면 2세대 세라믹 실드로 바뀐 거랑 화면 밝기가 이제는 최소 1리트까지 내려간다는 거 뭐 이 정도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가장 아쉬운 점은 바로 주사율이에요. 일반 라인업은 여전히 60Hz의 주사율을 지원하는데 솔직히 요즘 타사 제품들만 봐도 뭐 중급기 정도만 돼도 이제는 120Hz 다 넣어주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게 안 들어갔다는 건 도저히 실드를 쳐줄 수가 없네요. 프로 사용하던 분들은 역체감이 엄청나게 될 정도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아마 프로 라인업에 뭐 진짜 240Hz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사율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마 안 넣어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해봅니다. 15 프로와 비교를 해보면
보면 확실히 베젤이 얇아졌고 화면비가 세로로 좀 더 길어진 게 보이죠? 자세히 보면 화면이 확실히 좀 커졌다는 게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로 같은 경우는 이번에 2세대 세라믹 실드로 바뀌었고요. 화면 밝기는 1니트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1니트까지 내려가는 거는 일반 프로 모두 다 동일한데 뭐 이런 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자기 전에 이제 어두운 상황에서 핸드폰 볼 때 이럴 때 굉장히 좀 유용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프로 모델에는 120Hz의 프로 모션이 이번에도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화면을 보여주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여전히 프로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번 아이폰 16과 프로에는 모두 옆면에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들어갔는데요. 이건 이름처럼 카메라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걸 한번 꾹 누르면 카메라 앱이 바로 실행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또 누르면 사진 촬영, 그리고 길게 누르면 동영상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와이프하면 줌인, 줌아웃도 할 수가 있고요. 사진 스타일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톤 같은 것도 이 카메라 컨트롤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들은 프로와 급 차이가 없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거에도 급 나누기를 시전했을 텐데 이번에 일반 라인업까지 이렇게 넣어준 건 뭐 굉장히 좋은 변화라고 생각해요. 자, 성능을 보면 이번에 아이폰 16는 A18 칩셋, 프로는 A18 프로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이번에 일반 같은 경우는 A17을 건너뛰고 두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준 겁니다. 성능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긱벤치 테스트도 돌려봤는데 아이폰 16은 이 정도 점수가 나왔고요. 뭐 싱글코어, 멀티코어 모두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죠. 그리고 16 프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15 프로와 비교해도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성능은 이제 둘 다 너무너무 좋아졌네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이폰 16과 16 프로 언박싱도 해보면서 여러 가지 달라진 점들을 살펴봤어요. 저도 오늘 받아서 카메라 테스트는 아직 못했는데 이것도 뭐 저희가 되는 대로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 그래서 뭘 골라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번 16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은 디자인이 살짝 변한 거, 칩셋이 좋아진 거, 그리고 카메라 컨트롤, 이렇게 봐도 무방한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폰 15과 16 중 하나를 골라야 된다, 이런 상황이 왔다, 그러면 저는 진짜 숨도 안 쉬고 무조건 아이폰 16을 고를 것 같아요. 이미 아이폰 15을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불과 작년에 나온 꽤나 최신 스마트폰임에도 불구하고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이폰 15을 구매한 사람이었다면 진짜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디자인도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소소하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좀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16을 고르는 게 무조건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폰 15 프로와 16 프로 이렇게 둘 중 하나를 고민한다면 굳이 16 프로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히 카메라 기능 말고는 별로 달라진 게 크게 없거든요.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카메라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차라리 저렴하게 15 프로를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폰 16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었다면 저는 한 10만 원 정도 더 보태서 15 프로를 선택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프로 라인업에는 120Hz 프로 모션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5 프로를 고르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이폰 16과 16 프로 언박싱도 해보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